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퍼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비행기를 보고 이 비행기의 조종사는 조종을 잘한다고 생각하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비행에 있어서 착륙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종사들도 처음 조종관을 잡을 때 착륙은 매우 어려운 교과 과정이며 베테랑 조종사가 되어서도 착륙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착륙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종사들은 어떻게 랜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공항에 접근하여 랜딩하는 절차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근 준비, 어프로치, 플레어, 터치다운입니다. 접근 준비는 공항에 접근하기 전에 공항의 날씨, 활주로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공항에 접근을 시도하기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항의 날씨 정보를 체크하여 현재 비행기가 착륙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회항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비행기의 경우 ADIS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고 속도가 빠른 여객기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 라디오 주파수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제사를 통해 공항 날씨의 정보를 미리 전달받거나 조종석에 달려있는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ADIS를 체크하여 착륙 전에 관제사에게 날씨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 항공 기상 정보를 수신한 후에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와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와 정렬하여 활주로 끝단까지 접근하는 단계를 접근,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종사는 정밀하게 3차원적인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1차원 운동인 속도와 가속도, 2차원 운동인 평면 운동, 3차원 운동인 높이입니다. 평소 2차원 운동을 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한 차원이 늘어나는 것일 뿐인데 조종사의 워크로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조종사는 해당 비행기가 랜딩하기에 적절한 속도를 정하고 그 속도를 고정시켜주게 됩니다. 국민훈련기인 세스나 기준으로는 65노트,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을 기준으로는 무게에 따라 상이 하나 약 150노트 근처의 속도로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노트는 약 1.8km/h이므로 150노트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270노트의 속도로 내려가는 것이 되겠네요. 여기서 만약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굳이 속도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행기는 랜딩하기 위해서 적절한 플랩 각도를 세팅하여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플랩이 펼쳐지면 같은 속도에서 비행기의 양력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면서 날개가 받는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너무 빠르게 만들게 되면 플랩이 고장난다거나 부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속을 하게 되면 날개면을 지나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서 비행기가 양력을 잃어버리는 실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난기류 같은 악기상 조건을 만나게 되면 양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종사들은 비행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플랩에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활주로에 접근하게 됩니다. 2차원 운동은 비행기를 활주로와 정렬한 상태에서 비행기가 바람에 밀리지 않게끔 조작하며 활주로와 정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슬립, 두 번째는 크랩빙입니다. 슬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기울여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세를 만들면 비행기는 동체의 수직 방향으로 양력을 생성하여 바람에 의해 비행기가 밀리는 힘을 막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날개가 긴 여객기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비행기가 기울여진 만큼 지면에 가까워졌을 때 바퀴보다 날개나 엔진이 먼저 닿을 가능성이 있고 계속해서 기울여진 상태로 접근을 하다 보면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크래빙은 말 그대로 개와 같이 비행기가 옆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요.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반대쪽으로 뿜어내는 엔진의 힘으로 상쇄시켜서 비행기의 진행 방향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대부분의 파일럿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 가지 단점은 있는데요. 비행기의 바퀴는 동체와 일치된 방향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터치다운했을 때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쪽 바퀴에 하중이 많이 실려 바퀴가 터지기도 하죠. 따라서 조종사는 터치다운하기 직전에 수직고리 날개를 조작하여 동체를 활주로의 방향과 최대한 일치시켜주게 됩니다. 이 작업은 비행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려워져서 베테랑 조종사가 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작업입니다. 이 다음은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라고 하면 먼저 이런 사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랜딩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비행기는 크기에 따라 500에서 1000fpm, feet per minute의 하강률을 보이며 활주로에 접근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500fpm을 기준으로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초당 약 2.5m를 하강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만약 이 속도로 60톤이 넘는 여객기가 그대로 활주로에 닿게 된다면 그 충격량은 아주 커지게 되죠. 플레어 단계는 이 충격량을 줄여주기 위한 단계입니다. 한 번쯤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기 직전에 기수를 약간 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비행기의 기수를 들어줌으로써 비행기의 날개와 맞바람의 각도, 앵글 오브 어택을 강제적으로 높여줘서 순간적으로 양력을 생성하여 하강률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조종사는 육안으로 항공기의 높이와 하강률을 확인하고 기수를 조금 더 들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를 결정하며 착륙하게 됩니다. 다음은 랜딩입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을 터치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치다운 직전에는 앞서 크래빙을 설명하며 말씀드린 수직고리 날개, 러더를 이용해서 비행기의 동체를 활주로 방향에 맞게 정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러더를 이용해서 활주 방향을 조종하며 계속 비행기가 활주로의 중앙에 있도록 유지해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앞에 있는 조종사가 열심히 활주로의 중앙을 달리기 위해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비행기는 어떻게 착륙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기상이 좋아 공항과 활주로가 보일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날씨가 좋지 않아 공항이 보이지 않는 날은 어떻게 정확하게 활주로를 찾아가서 랜딩하게 될까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